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우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규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올해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우리 모두에게 인상 깊었던 일은 남북정상회담 아니겠어요? 또... 그 판문점에서 백스텝이 사실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 그 백스텝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손잡고. 어, 맞아요. 빨리 김정은 위원장 한라산 오시고 범규님 그리고 우리 한라산에서 우리가 맞이 같이 등산 한번 가시죠 뭐. 아이씨, 등산을 별로 좋아하는 사실 아닙니다. 공개 방송하자. 내가 예. 내가 끌어다 예. 줄 테니까 공개 있고. 방송 한번 하자. 저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다. 그것도 인상 깊었죠. 정말 70년 적대를 청산하는 그 중요한 순간. 그래요. 그 순간 근데 저는 이산가족들하고 개성공단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여러 분들 생각나요. 얼마나 그분들 맞아요. 기쁘실까. 그렇게 나아진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죠.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만날 요즘. 수 있고 공단도 재개되고 또 금강산 가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꽉 막힌 혈관이 뚫리는 그런 뭔가 느낌이었을 뚫리니까. 것 같아요. 그래요. 숨이 쉬어지는 느낌. 그래서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범규 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울 상암동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내 기업, 내 재산을 두고 쫓기듯 떠나왔던 애증의 개성공단 남과 북이 맞은 새로운 시대에 다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날을 기다립니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비대위 유창근 재개준비 TF단장 나오셨어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릴 뿐입니다. 맞아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먼저 우리 단장님은 어떤 회사를 하고 계시고 몇 년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셨고 그 쫓겨나셨던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쫓겨나셨는데 웃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가지셔야 되니까. 아, 그래요? 이제 조금 희망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자. 아, 저는 2004년 12월 1일 날 이제 개성공단 1호로 공장 등록을 했어요. 1호로?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 원래 그 선진국에 저희가 자동차 부품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성공단에 뭐 싼 인건비나 뭐 이런 걸 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향후에 남북관계 경제 협력이 됐을 때 발전적인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시범 삼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단지에 이제 15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높았어요. 그 경쟁이 그때 8.9대 1. 오. 뭐 대학 입시보다도 와. 더 높은 그런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됐을 때 야, 여기 뭐가 되는갑다. 라고 네. 이제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처음에 출발은 아주 장밋빛으로 좋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범 단지라는 게 실현 단지가 될 줄은 들어가서 아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 같은 들어가자마자요? 아니죠.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들어갔을 때는 물도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범단지니까. 네,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이거 쇼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했는데. 척박했군요. 그거를 개척자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국제사회 신뢰를 얻어놓은 것이 아, 개성공단에서의 시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이런 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2004년에 네. 들어가셨고 네. 그럼 몇 년에 쫓겨나신 거예요? 2016년 2월 10일 날. 2월 10일. 예, 그 설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회감 날이었어요. 아이고. 그 우리 저기 정부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 오라러니까 네. 뭐 선물 주려러나? 회감 연휴를 주려고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협회 회장단을 오라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시긴 가셨겠네요. 그렇죠. 닮는다는 건 전혀 몰랐지 진짜.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충격적인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북쪽에서 그런 몰라도 우리 정부가 그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갑자기 이제 그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정부의 각 부처 모두 회담 본부에 와서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뭐 동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왜 다들아 그런 거예요? 미스테리죠. 아직도. 정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이후에 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도 개성은 상업구역으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하는 구역이라 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오히려 유엔에서도 그러고 권장을 했던 네. 그런 데인데 갑자기 북한 핵 때문에 이유는 이제 북한 핵에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용됐다.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임금이 북한 근로자한테 줬지 우리는 북한 그렇죠. 당국에도 준 게 아니거든. 예.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건 바로 국회에서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그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했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2017년 12월 달에 그런 그 발표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였다. 구두 지시. 그리고 그 안종범 그 노트에 M 프로젝트 그 미얀마 네. 그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짤막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로 보고 거기 최순실 혹시 개입된 거 아니야? 그런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최순실 씨가 개입해 가지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2010년 2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전 남북 간에 계속 9년 내내 으르렁거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떠한 정치 정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번 1차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재개하면서 아마 유 대표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때도 좀 불안했죠. 중단이 되니까. 근데 그때 남북이 합의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인도적인 차원이니까 중단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고 남한의 기업은 투자하고 북한의 노동력 일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123개 기업이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북측의 노동자들만 5만 명이 넘게 고용이 되어 있었고 네. 남쪽에서도 개성공단에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가 있었고요. 네. 또 여기 협력업체까지 하면 뭐 123개지만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에 맞물려 가지고 남북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입증이 돼 가지고 지금 저분들이 개성공단 재개되면 99% 다시 들어간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이유가 환상적인 공단이었거든요. 네. 남북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제가 개성공단 하신 분들 만나보면 일단 말이 통하고 그게 굉장히 협동. 크죠. 북한 분들이 또 협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회주의 공항에서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순수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북한 국민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협동하에 초콜릿이래 초코파이 하나 먹어가면서 정을 나누면서 정말 일이 잘 됐대요. 근데 정말 날벼락들은 날벼락이 없죠. 개성에서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하고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 그 IT 서비스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북쪽에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주로 우수한 연구원들이 교육을 받아갖고 우리 진출한 기업들을 다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고 특히 자동차 부품도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까지 R&D 센터를 저희가 이제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장님 지금 쭉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개성공단을 혹자 간에는 그 저임금을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이러한 공단은 없다. 그것은 뭔가니까 최빈 국가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북쪽은 고등교육 이상을 의무교육으로 다 시켜갖고 우리 민족이 특히 그 교육에 대한 그 욕구가 높다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잘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의 그 근로자가 아니라 양질의 근로자. 상당히 우수한 양질의 근로자를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중단되고 나와서 베트남이나 다른 데 가 있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언어.
그치. 네. 소통의 수단이 최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북한의 계획 경제와 우리의 시장 경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그 어떤 묘목장 역할. 네. 시장 경제를 배우는 묘목장 역할을 했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70년 정도 단절돼 있잖아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남과 북이 만나서 민족이구나. 처음에 제가 올라갔을 때 북쪽의 관료가 머리를 만져보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지 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머리에 뿔 안 났습니다. 우린 그렇게 교육 반공 교육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개성공단이 준 것은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눈에서도 이 북한 개성 얘기하는데 꿀이 떨어지시잖아요. 네. 얼마나 애정과 마음을 담았는지가 느껴져요. 이제 좀 세상이 바뀌었고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과 또 동결자산 해제는 곧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저희가 이제 정부로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를 못 듣고 있어요. 주로 언론에 발표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에 10월 말에 방북한다는 것도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기사를 보고서 방북하는가 보다. 그런데 통일부에 이제 확인을 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곧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의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라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내려올 때 그 임금도 청산을 못하고 세금을 갑자기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부랴부랴 나왔네. 그렇죠. 그럼 기계 어떻게? 기계는 뭐고 그대로 다 그대로 둬가지고 무방비 상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가보자. 라는 게 지금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치. 그렇죠. 어떡해. 그럼 언제 가세요? 다음 주나 뭐. 지금 분위기는 다음 주에 가도 이상하지는 않은 분위기죠. 분위기는 그런데 분위기로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곧 뭐. 가게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동안에 4월 27일 날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6월 12일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 그때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근데 가면 다시 중단되고 또 가면 중단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방북 신청을 했다 못 가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이 지쳐 있죠 그러게.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루 일 쉴 때마다 그 손해가 장난이 아니고 기계도 하루하루 방치할 때마다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비공식 루트로 듣는 이야기는 그래도 시설문이나 이런 관리들을 북한이 좀 철저히 하고 있다. 왜냐면 그게 그들 또 살리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 이제 국제사회 제재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시설 상태를 2016년 2월 10일 이후에 보질 못했으니 그 주인이 그치. 주인이 내 거 좀 보자. 그렇죠. 네. 그래야 그 상태를 보고서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깝깝한 상태죠. 아니면 저 화상통화라도 줘. 영상통화로라도 좀 보여줘야 돼. 요즘 영통이 얼마 줘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지금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돼요? 일단은 2016년 2월에 갑작스럽게 아무튼 정말 쫓겨나신 거거든요. 2013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간 문을 닫혀있지만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인 입장 얼마나 불안합니까? 북한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생계수단인데 갑자기 중단됐으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를 하는 거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못 나는 날 그러면 제가 기업인이어도 보수적인 정부까지도 그렇게 확답을 했고 또 예를 들면 뭐 약속 잘 지키는 정부라고 당신이 막 강조하고 그랬으니까 절대 그 약속은 지킬 줄 알았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쫓겨났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 방북 신청을 10번 가까이 하셨어요. 6번이요. 이제 6번. 7번. 그렇죠. 7번째 그러니까 들어가고. 저는 이제 하도 간절한 마음이니까 저도 되게 많이 한 걸 기억이 나는데. 근데 또 소식은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니까 안 되고 뭐 민감한 문제다 하고. 근데 상황이 좋아졌잖아. 정부가 이제 바뀐 와중에 이제 유엔의 제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개성공단이 생길 때도 똑같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재나 그러니까. 이런 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그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들어갈 때도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핵실험이 많이 있어도 개성공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랬는데 설령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닫아서 국제사회 제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주인이 보고 싶다는 물건을 네. 내 거를 보겠다라는 데는 국제사회 제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엔의 제재도 예외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또 가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민족의 동질성 회복 관련된 사업들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화해가 세계 시민들에게 세계 정부들에게 감동 엄청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재틀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대표님 말씀은 또 바로 재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점검만 하겠다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추진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다만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요. 어제 국감장에서 이번에 국감장에서 장관의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저번 국감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어떤 핵무기라든지 살상무기로 전용됐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항상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아까 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떠한 근거나 자료에도 그렇게 전용됐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네. 않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의 받은 임금이 예를 들면 그 북한 사회에서는 비교적 더 많이 받았지만은 그분들이 그 자체가 엄청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 그렇죠. 고등교육 받아가지고 엄청 개성공단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 어디에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여도. 네. 오히려 당시에 그 유엔에서 개성공단 같은 모델이 진정한 평화 모델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었던 극찬을 했었어요. 상징적인 네. 의미인 거죠, 네. 정말.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아, 이건 진정한 평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뭘 만드냐. 평화, made in peace. 개성공단의 제품이 메이드 인 피스예요. 그래서 와. 진짜 빨리 메이드 인 피스를 다시 보고 싶은데 자 될 거라고 믿고요. 됐을 때의 문제점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개성공단 기업들이 2016년 2월에 폐쇄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경협보험금 형태로 5,50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재개가 되면 피해 지원액 중에 약 3,700억 원은 반환해야 된다면서 3,700억 뿐만 아니라 거의 네. 다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경협보험금,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네. 다 반환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동안 뭔가. 지금까지 내가. 번 게 없잖아. 번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반환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게. 네. 개성공단은 국가에서 다 해줬다.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했었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뭔가니까 내려와서 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개성에서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금 열매를 수확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농사를 져갖고 근데 그걸 다 갈아 엎어버렸어 이제. 네. 뭐 그 내려와서 네. 새로운 밭을 준비해서 농사를 져라. 그 대체 부지를 그럼 거기다 공장 직 할라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그 경협보험금 받은 걸로 대체 공장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3년 동안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유지를 했어요. 대부분. 적자를 보면서도 개성공단이 열리면 이거를 거래를 끊으면 바이어가 떠나니까 그렇지. 바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손해를 보면서 유지했는데 이 적자가 누적돼갖고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자금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무슨 뭐 정부에서 엄청난 걸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라통이 더 치미는 거죠 이제 막. 근데 대표님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았잖아요. 개성공단 입주하신 분들 중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었고 가정이 무너진 분도 있었고 그런 동료들 볼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진짜 할 말을 잃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그
거의 이제 심장병도 저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악몽이었어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 어떨든 지금도 일어나서 아침에 개성으로 출근해야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10년 이상을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익숙하게 생활 터전인데 어떤 농촌 마을을 싹 이주를 시킨다. 갑자기 근데 우리가 어때 땜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보상 대책이나 주민동이나 뭐 이거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러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 함께 동거 동락했던 북한 분들도 되게 걱정되고 궁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출근할 때 잃었어 거기도. 그렇죠. 가장 사실 저희가 아픈 거는 우리도 아픔이 있었지만 더 큰 피해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하던 거를 갑자기 일을 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피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눈에 밟혀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정말 그래서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시설보다도 북쪽에 우리 동고동락했던 근로자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족이지 그분들.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보다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 123개 업체가 정말 쪽에서 근로자만 5만 명이 넘고 남쪽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만 해도 2천 명이 넘고 네. 또 거기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부대시설 같은 거 전력시설에 여러 개 오시면 또 수십 수백 명이 되고 개성공단 입점 업체도 잘 됐으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너무 또 좋은 게 물류 비용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개성이 서울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배 타고 비행기 탈 일 없으니까 바로 또 와가지고 수출에 나가고 국세 내수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만도 수백 수천 개 거기서 어쨌든 개성공단 함께 그 생태계 대기업이 완전히 모든 걸 이렇게 장악한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완전히 자유로운 조건에서 상생하는 경제를 만든 동질성까지 거죠. 해보면서 네. 여기에 수만 명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지금 일자리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재개되면 정말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고요. 경제 손실에 대한 신보험도 좀 출시돼야 되고 경협의 국제화 같은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같이 일했던 북한 분 있으세요?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네요. 저희들은 참 이제 그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연구소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04년부터 줄곧 그 책임을 맡아왔던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있다.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 어떤 측면에서 그리운데 그렇게 그 정을 갖고서 일을 했던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 1호로 있다 보니까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 그 북쪽이 그냥 싸운 도시락을 제가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은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만든 나물입니다. 저는 거기서 정을 느낀 겁니다. 그렇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정. 식구지, 식구. 이게 저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눈에 하나하나 선하죠. 그렇죠. 그들을 바라보는 게 행복이었거든. 올라가서. 자, 그러면 대표님, 우리 그분들한테 다시 만나자고 한번 음성편지 띄우시고. 2016년 2월 10일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헤어져서 이산고족이 돼서 지금 3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운 우리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면서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이 그리움.
이 정말 애절함 빨리 국제사회와 우리 남한과 북한과 좀 알아주셔서요.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성공단 재개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엄청 아유, 도움이 돼요. 그럼요. 많이 살아나고 고용뿐만 네, 아니라 맞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네. 다른 GS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우리 잘 지내는데 왜. 아, 그러게요. 개성 GS와 좋습니다. 네. 얘기를 해줘야 네. 됩니다. 네. 오늘 의리우사의 한국 경제가 웃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유창근 우리 TF팀장님과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